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가 첨단 3지구에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지 감정 평가를 거쳐 오는 7, 8월쯤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대규모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 세무 검증을 강화합니다. 광주국세청은 LH 투기 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 지역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자금 흐름 등도 모두 점검할 방침입니다.